아, 처음이다. 어머. 외부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 어디 왔는지 아시나요? 바로 다이슨 쇼룸에 또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나 이런 거 처음이라 좀 부끄럽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가 사실 이제 전 영상에 보셨듯이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제품 제공을 받아서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제 돈 주고 산 다이슨 선풍기도 너무 잘 썼지만 요즘에 정말 공기청정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잘 쓰고 있는데 팝업체험 쇼룸에 또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사용자로서 또 이런 체험도 제가 진짜 해보고 실제로 제가 느낀 점을 아주 생생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가볼까요? 나 진짜 이런 거 처음이라서 좀 부끄러워. 어떡해. 여러분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 다이슨이 제품도 되게 디자인이 깔끔하잖아요. 근데 쇼룸 자체도 너무 깔끔한데 있을 거 정말 다 있고 뭔가 나 지금 얼른 가서 체험해보고 싶어요. 일단 그래서 얼른 손소독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게 네, 가려줄게랑 손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34.9도지? 이쪽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조기 먼저 받으시면 저희 다이슨 쇼룸은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씩 끝나실 때마다 저희가 스티커를 붙여드리는데 4개 다 붙이시면 마지막에 럭키 드로 이벤트로 선물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 꼭 받아가세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네, 끝나면? 오, 선물도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네, 다이슨 쇼룸 첫 번째는 폴라룩인데요. 먼저 테스트 말씀드리기 앞서서 여기 빨간 테두리 보이시죠? 네. 네, 이 빨간 테두리가 이제 기존 인증 테스트인 CADR 테스트를 진행하는 공간의 크기입니다. 아, 그러면 모든 이제 공기청정기 테스트를 네. 하면 요 공간 안에서 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슨은 실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폴라 테스트인데요. 여기 하얀색 전체 면적 보이시죠? 요 지금 네. 네, 여기 빨간 공간을 다 덮고 있는 약 3배가량 더 넓은 공간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생활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했어요. 순환 선풍기 요즘 잘 안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위에 천장에 순환 선풍기도 없고 그리고 넓어진 공간만큼 센서 하나가 아닌 센서도 9개까지 늘려서 테스트를 더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석에서 보시면 네. 제품이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저기 뒤에 음박지까지 흔들릴 수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니 여기만 봤는데 음박지까지 여러분 보이래요? 음박지? 네. 저기 멀리까지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바짝바짝 이렇게 움직이죠. 너무 신기하다. 진짜 멀리 나가는구나. 저 한번 바람 맞아봐도 돼요? 여기 네. 끝에서? 앞쪽에서. 오, 진짜 여기 바람 온다. 우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이게 바람이 엄청 또 기분 나쁘게 막 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신기하네. 집에서 사용하고 보는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쇼룸 와서 보니까 더 다이슨의 역할이나 이런 게 좀 부각되면서 장점에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다이슨 쇼룸 두 번째는 롱 스모크 존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저희 다이슨 제품의 실시간 감지 기능과 그리고 이제 공기 순환 과정, 정화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쪽 보시면 저희가 임의로 스모그를 만들어서 위에 물질을 만들어낼게요. 일상생활에 포름알데히드가 네.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많아요, 요즘. 네. 그럼 그것도 이제 싹 네. 없어지는 건가요? 그것까지도 감지하는 센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를 파괴하는 필터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그거 봤어요. 포름알데히드를 나가지 않게 꽉 잡아준다는 말 들었거든요, 필터에서. 그게 되게 뭔가 오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스모그가 쌓인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이거 제품을 보고 이제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제품은 저희가 오토 모드로 작동시키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위쪽에서 바람이 오다 보니까는 점점 연기가 밑으로 우와. 깔리면서 진짜 빨리 간다 생각보다.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전체 제품을 감싸서 이렇게 들어가네요. 진짜 연기 하나도 없어요. 아까 그냥 딱 처음 제가 마주했던 딱 그 실험실 같은 느낌인데 그런 딱 처음으로 돌아왔네요. 너무 신기해. 아, 그리고 저희 애기들이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을. 그래서 달라붙어 있는데
그런 건 좀 괜찮나요? 어쨌든 나쁜 공기를 끌어 이렇게 들어줘서 네, 빨리는 건데 네, 다행이다. 우리 애기도 여기 막 엉덩이 대고 그러거든요. 이게 바람도 시원하다 보니까는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선풍기처럼 쓰고 네, 자기 맞아요. 이제 뭐 이렇게 엉덩이 갖다 대고 이렇게 하는데 네. 다행이다. 도장 주세요. 두 번째 롱스모크존 체험하셔서 우와! 버블 데모존입니다. 네. 저희가 직접 말 그대로 비눗방울을 이렇게 날려서 어디까지 막 멀리 보낼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눗방울을 멀리 보낸 건 저희 제품이 이제 작동을 시켜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더 먼 곳까지 정화된 공기를 보내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비눗방울 너무 예쁘고 너무 멀리 날아가 진짜. 이렇게 저희 다이슨 제품이 보다 먼 곳까지 정화된 공기를 보낼 수 있는 이유가 에어 멀티 플라이어라는 기술이 탑재되어서인데요. 에어 멀티 플라이어는 제품으로 들어온 공기를 최대 10배가량 증폭시켜서 전방으로 분사하는 기술입니다. 재율이도 이거 보여주고 싶다. 한번 이거 체험해보실 수 있는 해보시겠어요? 저 해봐도 네, 돼요? 진짜요? 네, 저희 재율 엄마 이거 한다? 봐봐. 재율아 엄마 이거 했다? 조금만 벌려주시면 좋아요 지금. 우와! 굿. 일랄라 여러분 보여요 지금? 비눗방울 진짜 많이 나가고 있어. 진짜 커.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바람 이게 위에까지도 가네요. 네. 저희 집보다도 더 긴 구간인데도 이렇게 나가는 거면 진짜 집 전체 순환이 다 되겠다. 버블 데모도 체험 완료하셔서 바로 스티커 붙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제품존에서 신제품도 알아보시고 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가 말씀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체험존인 제품존인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 요렇게 지금 더러워진 필터 있잖아요. 네. 이 정도는 기본 가정집이라고 치면은 얼마만에 요렇게 쌓이는 거예요? 대부분 보시면은 많이 차 있잖아요. 네. 하루 12시간 사용하시면 2년에 한 번 정도 바꿔주시면 되고 하루 24시간 사용하시면 반년에 한 번인데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 필터 수명이 길다. 마음에 드네. 이게 사용해보면서 제가 집안이 좀 공기가 맑아졌다, 숨쉬기 편해졌다, 좀 요런 쾌적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 필터 안에 있었네요. 포르말데히드 꽉 잡아주고 네. 공기순환 정말 잘 해주고 이게 내가 느낀 게 진실이었네. 그리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필터 언제 바꾸셔야 하는지 네.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저 너무 궁금해요. 네, 저희는 이제 스크린으로 이제 필터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어느 정도 찼는지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저 진짜 제가 집안이라는 사람이지만 먼지가 이만해질 때까지 모르는데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직접 이제 필터 교체도 쉽기 때문에 맞아요. 고객님들께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게 진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필터 너무 쉽고 세척도 너무 쉽고 와 집안일 줄여주는 아이. 감사합니다. 진짜 설명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사용만 너무 잘하다가 네. 이렇게 뭔가 공기청정기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도 알고 나서 집에 가면 더 잘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이제 제품 정도 이제 체험 다 완료하셔서 이제 스티커 마지막 붙여드리고 바로 럭키드로 이벤트 참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구두구두구. 상품은 이제 다이슨 에코백이랑 우와. 다이슨에서 만든 볼펜 그리고 스타벅스 이제 쿠폰이 들어있습니다. 에코백도 좋고 볼펜도 좋고 두구두구두구두구. 나 다이슨 본 것 같아. 에코백 드셔도 돼요. 우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나 너무 제일 좋은 제품 받아가는 것 같은데요? 에코백들 많이 좋아하세요. 우왕.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윤아. 홍잉. 시원하신가요? 오늘도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공기청정기를 너무 좋아하죠?
아이고 뽀뽀쟁이. 다시 육아 모드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너 왜 자꾸 엄마 말 따라해?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이슨 또 쇼룸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제품의 성능을 직접 체험도 해보고 설명도 듣고 해봤는데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로 공기청정기가 가서 보니까 진짜 그냥 무작정 바람만 틀어주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그 방, 집 전체가 순환이 정말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들이 이렇게 남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이슨이 그런 강력한 공기 순환의 장점들을 정말 많이 많이 볼 수 있어서 그런 기회들이 전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에. 진짜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다이슨의 기술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전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쓰고 있던 선풍기도 쓰고 있고 또 공기청정기도 또 제공을 받아서 아주 아주 잘 쓰고 있는데 너무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 최고. 그래서 곧 미세먼지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저희 집에는 또 열심히 저 아이가 공기청정과 공기순환을 도와줘서 저희 아이들의 호흡기 그리고 저희 부부의 호흡기를 아주 잘 지켜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기청정기 뭐가 좋지? 뭐가 좋을까?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 다이슨 공기청정기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이거는 빵이에요. 빵 이렇게 보여줘야지. 너 손가락이 더 작아. 여기 너 손바닥이 더 작아. 빵 맛있어요? 귀여워. 지금 완전 귀엽게 나와. 이모 삼촌들도 여기 줘야지. 카메라 냠냠해. 아니야. 아린이도 올라올 거야? 아린이도 앉아봐. 자, 아린이도 앉아보세요. 어이구, 심각해. 빨리 해야지, 빨리. 너 진짜 웃겨. 어미, 진짜 안녕. 빠이. 진짜 빠이. 빠이 해줘, 빠이. 잠깐? 빠이. 아니 잠깐 말고 빠이 헤어지기 싫구나.